진상진 씨는 사기죄로 이미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무슨 피해를 입으셨는지 피해자 진술서 작성하세요. 알도? 이게 뭐야?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가슴 이명은 됐을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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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거야.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인데 저렇게?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요. 글쎄,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내년도 임용 교수 이름엔 윤일환 씨는 없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상진 교수가 분명히 해준다고 했다고요. 저기 이력서랑 학위증이랑 다른 서류들도 다 제출했어요. 그럼 진상진 교수한테 물어보시지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아, 학장님. 여기 학장님이세요? 학장님, 아가씨. 진상진 교수라고 아시죠? 진상진 교수한테 교수 임용 청탁 받으신 거 있으시죠? 분명히 그랬죠, 그쵸?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가 그 사람 만났을 땐 사기죄로 잡히기 전이었거든요. 이 아가씨가 큰일 날 소리 하는구만. 우리도 지금 진상진 교수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구만. 아니, 우리 학교를 뭘로 보고... 거짓말 말아요! 그럴 리가 없어! 아, 이제 그만해요! 나가요! 선생님! 아, 뭐해요! 아, 좀 설명해주세요!